자, 현 시각이 10시 43분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다소 낙폭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주가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미 증시에서 다운은 상승을 줬는데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S&P 500이 하락하면서 역시 주가가 반도체 중심에서 하락했던 것이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주가가 하락한 원인을 보면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이미 이 앞에 1기 때도 그러지만 괴짜 대통령은 괴짜 대통령이고 예측 불가 대통령은 또 예측 불가 대통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트럼프의 대만 때리기, 특히 TSMC 때리기가 주시장에 직격탄을 주면서 주가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미국이 왜 대만을 방어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뭐 대만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그 내용에는 빠져 있지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방위에 대해서 국가 안전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허락하지 않는다. 대가를 지불해라. 결국은 그거거든요. 대가를 지불해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TMC에서는 강력하게 강경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대만 TSMC에 대해서 세제 지원에 대해서 이거 왜 이걸 우리가 여기다 세제 지원까지 해주느냐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미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이건 그럼 또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이 관련된 회사들 여기 또 부담감을 두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직격탄이 역시 반도체 쪽으로 모아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만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더군다나 100% 가져갔다. 따라서 우리한테 방위비를 지불해야 된다. 대만은 반면에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준다. 근데 미국은 그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다. 사실 미국의 TSMC도 미국에 와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조 바이든 정부에서는 결국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저런 조치를 취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태 우리가 저 어딥니까? 미국 가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그 미국 사람들 써서 반도체 생산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을 갖고 얘기하느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이 소위 얘기하는 아메리카 퍼스트의 그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 군단들이 주가가 급락을 줬고 국내 시장에도 그런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은 그나마 저렇게 많이 엄청 올라가서 주가 주문받은 건데 우리는 뭐 올라간 것도 없어요. 올라간 것도 없는데 그냥 두들맞기 바쁩니다. 이렇게 이미 이 코스닥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얘는 주봉을 보면 답이 나와 있다. 얘는 60상봉에 20상봉이다라는 말씀을 눈에 드렸고요. 이쪽은 그래도 그나마 이쪽이 나은데 얘는 내려가면 그래도 저점 매수가 선별적으로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 이 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또 지켜봐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알고 벌어야 그게 내 돈이지 모르고 번 돈은 그게 내 돈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매매를 알고 매매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미국장도 보십시오. 오늘도 반도체에서 하락을 크게 왔던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는 제가 가장 최선호주로서 저 밑에 200달러 언더서부터 저희가 공유했던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였었죠. 그죠? 200달러 언더부터 계속 500달러에서는 어나더 레벨이라고 얘기했고 그죠? 이게 외부를 조짐할 때마다 매수 플레이를 갖고 왔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조차도 최근에 저희가 2분의 1은 먼저 때려놓고 봐야 된다. 왜냐면 얘가 500달러 돌파할 때 6개월, 1000달러 돌파할 때,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100달러죠. 100달러 돌파할 때 3개월. 그럼 얘가 1500달러 돌파할 때 이게 몇 개월일지 모른다.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장대목을 주면서 매도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때려야 되고 3분의 1은 도망가야 된다. 어떠세요? 그죠? 그럼 내가 정색 드려야죠. 이건 내가 보험료 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특히 이럴 때 내가 만약에 2x 레버리지 같은 거 갖고 있으면 특히 걔들이 먼저 매매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얘도 보시죠. 이거
이거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감당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거. 아, 위에서 이렇게 될 거. 91달러에서 61달러면 30%나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먼저, 얘들 먼저 매도를 때려야 될 건다. 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트럼프의 수혜성 종목권 중심에서 러셀 2000, 바이오 제약 섹터, 그 다음에 건설 섹터, 얘네들은 내려갈 때마다 분할을 해서 들어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런 여파가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 또 그대로 밀려 내려가면서 시장을 약세를 끌고 있습니다. 얘가 주가가 이렇게 하반 쪽으로 갈 때는 위로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있으니까 그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줘야 됩니다. 국내 시장은 여전히 시세가 약세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침에 원전 수주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강했지만 아침 시가 이런 것들은 아침 시가 대비 육골에서 매도 때려라 그랬거든요. 도나 엘리베이트도 저희가 모바일에 갖고 있는 종목인데 아침 시가 대비 위에서 때리면서 얘는 다른 거랑 상계처리해서 매도 때렸죠. 자, 그러한 것에서 역시 견제의 조정 주는 종목군단들은 분할로 매수가 가능하다. 대신 분할로 쓰셔야 됩니다. 주가가 움직였을 때 한꺼번에 갖다가 콱콱 질러대면은 이건 대안이 없어요. 자, 이로 인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견제의 조정 주고 있는 것들, 여기 보면 바이오, 하늘바이오, 뭐 삼천당 제약,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방산 관련된 종목군단들도 얘가 저점대에서 매수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밑에서부터 관심 갖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한양 같은 것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 뭐 이런 것들, 제약 바이오 섹터 종목군들, 그 다음에 로템 이런 방산 관련된 종목군단들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월말 관심 좀 되니까 미리, 얘가 이제 외봉이기 때문에 얘들은 월말 미리, 이게 외부로 조정한 종목은 월말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나머지 종목군들도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강하게 올라갔다가 눌러주는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군단들은 하단에서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이 역시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올라갈 때는 쏘지 마시고, 이거 올도 얘도 밑으로 나왔었죠. 성강밴드도 얘가 밑으로 하락 조정을 받을 때는 저가 끝에 매수가 있으니까 하단에서 공략 포인트를 분할 쪽에서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을 공략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다만 전체 시장은 오늘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30여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빨리 올라가줘야 돼. 이게 올라가줘야 돼. 여기는 이제 60이게 턴해야 됩니다. 이게 중박 지지가 턴한 걸 봐야 되는데 어쨌든 얘가 좀 매도 나라 있으니까 30% 항상 이용하시면서 장중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보셔야 됩니다. 결론, 오늘 시장은 결국은 트럼프의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를 깔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반도체가 그냥 두리맞으면서 전체 시장이 두리맞는 모습을 주고 있다라는 쪽에서 리스크 관리 쪽에서 무게중심에 쏠려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역시 내가 배팅을 쏠 때는 항상 분할로 쏘셔야 되겠고요. 강세 이후에 눌림목을 주는 종목을 한전에서 쏘셔야 되겠고요. 무조건 많이 빠졌다고 배팅을 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부분이 아니다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전 종목군들, 1, 2, 그다음에 제약발 세타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군단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 시장의 에너지는 약세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5일선 아래 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 뭐 이거 이미 토요일 국고초 얘기했던 대로 얘는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오바들 주고 나면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여기 2900에서 가게 맞춤이기 때문에 얘가 매물의 충돌을 받습니다. 이쪽은 얘기할 것도 없다 그랬고요. 이쪽은 이미 주봉이 쌍봉에 영역이기 때문에 얘기할 것도 없고, 얘도 올라가도 2900. 물론 내려가면 정별이기 때문에 얘 밑에서 매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쪽이 더 빠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자, 내가 알고 매매하는 거, 리스크 관리도 알고 하는 거. 엔비디아도 왜 저희가 원표로 하면서도 얘 올라갈 때마다 왜 매도를 때려 들었는지. 그건 바로 장대 음봉의 물쇠비 기법이었다. 그죠? 물쇠비 기법이었다. 위로 올라가더라도 걔네들은 장대목내 올라갔던 물쇠비 기법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가 알고 매매해야 됩니다. 구독 알람 해주시고요. 열심히 쫓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